네,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이제 저희도 벵갈, 아우씨, 군대 28,000 나오네. 적국 점령하라. 함티롱은 또 어디예요? 몽카옹? 아, 여기네요. 아삼트 가자. 홍차 한번 마시러 가자. 됐고, 바꿔주고, 넣어주고. 홍차 한잔 마시러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시간 잘 끌어주고 있고. 트리퓰라? 잠깐만요. 많이 부르지. 상기상 상, 외교력 야미. 정통성 3. 뭐야, 이거? 2단계 나라? 나중에 좀 바꾸던지 해야겠다. 장군 스위치 해주고, 통합. 얘 데리고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함이 시간 내에 못 방어할 것 같거든요. 방어 칙령? 무슨 방어 칙령이야? 돈도 없는데. 빨리 수도를 옮깁시다. 우리 밀교 오래 갈 생각 없어. 힌두 가야 돼. 우리 힌두 빨리 가야 돼. 여기도 라싸인가? 아, 라싸네. 무역 중심지만 바꿔야 되나? 21점. 아, 털리겠네. 35. 아니, 졸라. 너무 멀어. 티베트 귀족 반군 라스. 수도 방어하러 갑시다. 어차피 저 카라데 털렸어, 저거. 털렸죠? 됐어요. 죽어 줘요. 수도만 아리로 옮기면 경제는 해결됩니다. 인플레이션 얼마씩 올라가냐? 0.16.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회. 인플 최대로. 북쪽. 우리 달라이라마 선생님 언제 초청 가능하냐? 이걸로 하면 우리 전국 계층 바꿀 수 있는 거지? 신정으로. 신정 갑시다. 그래도 신정 그렇게 좋진 않긴 해요. 나중 가다 보면 신정 뭐 이교도 상대로 그 전쟁 선수 비용 많이 절감해 주는 거에다가 외교까지 찍으면 진짜 땅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호! 아, 아니구나. 알아서 들어오네요. 외교 세력들이 꼭수하셨던 나약한 왕을 수년 동안 통치 끝에 오랫동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완전히 정부 장악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들의 정책을 해야 될까요? 신정이냐? 신정 갈게요, 여러분. 신정, 옛날 신정보다 요즘 신정이 많이 좋아지긴 했었습니다. 합니다만, 근데 후계자. 아, 진짜 신정이 제일 싫은 게, 이게, 스탯을 안 보여줘, 이게. 진짜 이거, 이빨 꽉 깨물고 돌려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돌려 돌림판이야. 얘는 그래도 있는 상태로 되네요. 나패드 자치도 변화. 오케이, 오케이. 원 아리는 안 된다. 망깡 얘 녹일게요. 이길 수 있겠지? 하나 둘어 림보안 됐고요. 입에 관계도 올려놨고. 아삼 홍차 좌, 컷. 에? 광역장 왜 이렇게 높아? 48이라고, 얘가? 아니, 아삼 따위가 광역장 48이라고? 씨, 무슨. 에반데. 애니미즘 좌, 컷. 어디 애니미즘이, 씨. 유일하게 애니미즘인 국가예요, 여기가. 뭐냐? 동남아시아에서?
얘네들은 애니미즘 프로빈스이긴 한데 애니미즘 국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애니미즘 국교예요. 마니푸르로. 그래서 좀 상하기가 힘듭니다. 쟤도 마니푸르 아주 어려움 해도 진짜 어렵겠다. 이 인형 뭐냐 너? 뭐 좋은 거 있나? 약탈 속도, 받는 충격 피해. 그저 야반인. 그저 노브레이너. 자음프루 벨리. 알이 건들면 전면전이다. 홍차좌. 얘랑 싸우게 되면 나이스. 이제 노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서로 치고받고 싸우세요. 하 컷. 많이 부르 낮음. 뭐야 트리플랍 병합행. 그리고 코츠. 아니 이거 처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어그로가 많이 끌려. 상인의 결함 중산주의 받고. 청도 어차피 수입 안 벌릴 거거든요. 이제 라싸 수집하고 있고. 수집이지요. 임원 갑시다. 컷. 북벵골 아산 부탄 됐습니다. 서부 티메트 통화. 국외창 부탄이 나눠질 수 안됩니다. 우리는 뛰어난 지도를 가네. 이 왕국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티베트 권영 영국 클라임. 이미 얻었는데 왜 또 두 개나 줘요? 이미 권역 얻었는데? 라싸의 사원에서 암도의 사막까지 동부의 티베트 전역을 우리의 영역에 들어와야 합니다. 어? 명분 생긴 데가 있나? 없는데? 벵골 라다크 분리주의자 킹병 앞장 세우고요. 천천히 들어갈게요. 인력 에코모드 넣어주고. 다가오는 재앙 정말이 다가온다. 인플레이션 종가도. 와 인플레이션 종가 썼는데 1.16이야? 0.16이야? 야 인플레이션 종가 안 넣었으면 이거 개작살 날 뻔했네. 사디아 박아주도록 하고요. 아니 인플레이션 위먼 0.01? 아니 실화냐? 아니 잠깐만요. 다가오는 재앙 멈추려면 인력 50%인데 50%면 군사력 인력 16,000 뽑아왔죠. 얼마 나오질 않을 거고. 긴축하고 벵갈 얼마나 벌릴지? 0.02. 아 엄청 안 벌리네요.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이게 나중에 천천히 하고. 국외 분리주의자는 구현대. 수도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아리로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로 옮기고. 아 라싸 0.53 대출 이거 땡길 바에 차라리 헌신도 90보다 많음. 어림도 없고요. 인력 50% 채권 1개 미만에 262칸 어림도 없고 어차피 이건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기 없애려면. 대출 조달이 아니라 통화 정책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정책 통제에다가 대출 킹출 조달 받고. 야비 돈 졸라 많이 땡겨주네요 여러분. 역시 킹광입니다. 명나라 해준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졸라 돈을 뜯어가시네. 카라데 관계 넣어주고요. 벵갈
굳이 사디아, 트라큘라 명분 있나? 명분 없죠. 델리랑 나랑 싸울 일 없으니까 일단 사디아 상대로 클라인 날조하도록 하고, 전투는 웬만하면 용병으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급 8년대, 7년대인데 보급 인력이 떨어져. 무슨 돈으로 싸워? 응,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킹병술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어붙은 동토에 있는 금광 이거 사용해. 금광으로 경제 살린다. 됐고, 반값 좋은가? 조세 생산율. 조세 생산율 올려봤자 수입에 변화는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생산 1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돈 최선인 듯. X 됐고요. 우리 요 이런데 요충지에다가 요새 하나 박아두는 것도 괜찮을 듯. 근데 얼마냐? 213투카시요? 우리 수입이 10투카도 안 되는데 금광으로 우리 10투카, 거의 금광이 우리 GDP의 50%인데 우리 1년 총생산의 50%가 금광인데.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오? 순례와 미시적 관습 금지. 툴루 빠첸 아나 일세는 엄격하고 독단적인 독단적인 태도로 순례와 미시적 관습에 대한 금지령. 헌신, 아 헌신도 너무 낮은데. 헌신도 낮으면 조세 효율 그렇게 나쁘진 않다. 디버프가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헌신도 때문에. 됐고, 직할지 61년 받고 돈 얼마 줄래나. 돈은 굳이 많아가지고 굳이 조세 땡겨오는 이거 뭐더라? 이거 땡겨올 필요는 없을 듯. 49 왜 떨어지냐? 강력한 킹력한 공급들 받아주고 0.2 올라가고. 아 행정력 너무 부족하다. 행정 집중으로 바꾸던지 해야지. 골경의 천안 시카케. 힌두 말 없네. 빨리 코어 받고 힌두 봉기 터트려서 종교 국교를 힌두로 갈아탑시다 여러분. 밀교? 이거 밸런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밸런스 맞출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노가다야 저거. 우르카 당나라 어리냐 당. 둘 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 1타 쌍피 좋고요. 6, 9, 6, 6 하나씩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트리플라 국경 마차도 안 돼있고. 얘는 인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올리는 퀘스트 있기 때문에. 하나 아싸 컴온. 용병 써. 용병은 육군집이 안 올려도 돼. 킹병술. 어? 왜 이렇게 세? 아니 구루카세요? 아니 구루카시인가? 아니 왜 이렇게 무신들이야? 무신들이 있어 여기. 아 여기 붙지 말고 여기 붙어 이 새끼야. 여기 공성 되거든요? 아니 이게 레슨 비릴인가? 졸라 세네. 237투카 진짜 야비. 금광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진짜. 진짜 이빨 꽉 깨물고 알이 먹길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금광 안 먹었으면 우리 진짜 한 달에 수입 5투카도 안 나왔어. 금광이 진짜 우리 먹여 살린다. 알이 그저 알이 저가 진짜. 쿠처까지만 먹으면 진짜 진짜 야밀 텐데. 겐지스강의 용병대. 아 3511 우리의 장군. 우리의 신속한 봉급 지금과 정중한 관계에 만족한 겐지스강 용병대는 바하다르 라그 후반시가 우리의 우리를 위해 복무하겠다고.
당신의 마음 이해합니다.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해요. 용병은 용병대로 남으세요. 당신의 그 마음, 우리 티베트를 위해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어떡하겠습니까? 아리!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안돼 아리 안돼 아리 우리 스도 퓨처 캐피탈 어? 미스테이크? 용병 보낼게요. 아 실수했다. 어디가? Oh no, don't do that. 무탄 분리주의자? 아니 무탄은 급하지 않아. 아리가 급해. 아리 없으면 우리 말라 죽어요. 무탄은 없어도 무탄은 뭐 터져도 여기 돈도 안 나와 여기. 어, 국가적 분열 얼마면 돼? 푼 돈 내가 내주지 그냥. 하지마. 금방이 털리면 어 한 달에 마이너스 6.8이 두 칸 진짜 어우. 빨리 금방 수복해 빨리 지어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구하러 갑니다. 영차, 영차. 구조 성공. 어우. 킹병 보내주고요. 인력 채워야 되는데 인력을 못 채우네. 아우. 뭐야? 쭝거런 뭐야 이거? 도와주러 오시나? 벵가의 조합? 아니, 파이어 앤 퓨리 에반데. 어? 나 홀라, 나 혼자. 따빙이 설마 봉사 서비스 해주나? 내가 바친 돈이 얼마야? 그치, 내가 바친 돈이 얼마인데 잡아줄만 해, 진짜. 어. 자진 자발해가지고 내가 진짜 조공국 가입했는데. 어. 설마 아니겠지? 나 의심할 뻔했어요, 따밍님. 농담이지 이거. 어. 아니, 군대 꼬라지가 무슨 레알 당나라 군대인데요? 당나라 어디 갔냐? 아 여기구나. 킹병, 헤디뷸라 통행권 좀 줘봐요. 선생님 지나갈게요. 아니 명나라님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진짜. 너무 많은 종교적 자유. 아싼 방군. 성교 능력 플러스 1에다 안정도 병자가 이 안정도 올리긴 해야 되는데. 아... 오 나이스. 몽카웅, 몽양, 케일 이렇게 통행권 싹 다 받아야 되네. 어? 아 주구나. 어. 주네요? 어. 뭐야 나 안 주는 줄 알았나. 나가 됐고 봉건주의 아직도 멀었네. 오이라트, 마라, 델리? 우리가 이 정도야? 다음에는 이제 구루카. 속국 있으니까 괜찮은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밥값은 하는 듯. 애들이 생각보다 군대가 많아요. 한 4연대씩 나오니까.
도움 꽤 되네. 아, 육군이 집이 영향 받구나. 아, 용병도 육군이 집이 영향 받네요. 아씨, 안 받는 줄 알았지. 받네. 아, 사리비그르 스카드 스카 어딘데 여긴 또 스카루두 스카루두 스카 스카 미쳤습니까 닌겐? 누구 자살한 시키려고? 카트만두 1개 채권 미만. 둘 다 역겨운데? 모두 캐스트가 어떻게 다 역겹냐? 위협받는 통치. 아니, 억가인가? 아, 용병 유지, 용병도 그거 받네요, 영양. 아니, 당연히 수치상으로는 안 받는다 써있길래 안 받는 줄 알았는데. 그러네. 어, 아니, 사긴 4.1 써있길래. 아니, 명이 뭐. 3자리 반값 조가를 저희가 어떻게 써요? 우리 재정 아시잖아요. 한 달에 구투카 버는 거. 얼마냐? 보기라도 하자. 4등. 우리 1인당, 우리 1년, 한 달, 우리 한 달 수입 반을 갖다 박아야 되네. 일단 수도. 아리로 옮깁시다. 아삼. 아삼은 괜찮습니다. 오, 지저스 크라이시스. 아, 인력 아깝다, 너무. 페어티 2받네요. 정말 아프네. 됐고. 마라, 오이라트, 델리, 아바, 차가타이. 아, 다시 동맹 안 해주잖아. 어차피 어차피 동맹 안 해주잖아요. 와, 1465년도 3월 28일인데 확장속도 실화냐? 졸라 느리네. 와, 진짜 확장속도 너무 느린데요 여러분?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확장한 게 없어요 이게. 내가 유로파하면서, 여태까지 유로파하면서 이렇게 확장 느리게 한 적은 진짜 처음이다. 하, 진짜 미치겠네요. 네, 일단 오늘 유로파 엽서리스포 티베트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